최근 발달 장애인과 관련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경남에서도 발달 장애인을 둔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22살 준영 씨를 맞이하는 이영자 씨. 파트타임 일을 하며 홀로 준영 씨를 돌보고 있습니다. 보육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. 내년 졸업을 앞둔 준영 씨. 빵은 아줌마라에서 다칠까봐 하고 이남훈 쌤이 커피라고 해서 시켰어. 바리스타. 네.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.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. 근데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할 마땅히 갈 곳이 없잖아요. 근데 보호자들이 그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 경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또 향상되지 않을까라. 영자 씨처럼 힘들게나마 희망을 갖고 버티는 가족도 있지만 결국 포기하는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많습니다. 지난달 서울과 인천에서는 같은 날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잇따라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. 경남에서도 지난달 30일 자폐장애 가족을 둔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발달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. 세상에 남겨질 아이를 위해 낮과 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? 행사에 참석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 등 그동안 끝없이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며 죽음을 강요한 것은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. 매번은 이렇게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정책을 뭐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.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는 발달 장애인 가족들. 정부의 세심한 정책 배려가 이들에겐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